전남 광양에서 꽃과 풍경을 화폭에 담아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신경화 작가의 전시가 열렸습니다.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꽃병에 넘칠 듯이 풍성하게 담긴 꽃들이 캔버스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. 고즈넉한 가을 향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시골의 모습은 정겹기만 합니다. 지난 17일부터 광양 아트 공간 이음에서는 꽃과 풍경을 주제로 한 신경화 작가의 전시회, 그 사랑, 그 행복전이 열리고 있습니다. 은은하고 차분한 색감의 꽃과 자연 풍경들은 붓으로 수십 번 덧칠해 색감은 깊이 있는 화폭의 자유로움을 더해주고 그 안에 숨겨진 부드럽고 따뜻한 감성은 물감처럼 다양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유화, 유체화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. 대생이 조금 틀려도 다시 수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유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여행하면서 즐겼던 그때 그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촬영했던 사진들이나 외국 풍경들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소재로 그걸 잡아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다양한 그림들이 소재들이 많고 해서 수채화도 좀 해보고 싶고 미나에도 관심이 있어요. 다양한 면에서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 특히 계절 따라 변하는 들판의 풍경과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야기라며 그 삶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사랑과 행복을 화폭에 새겼습니다. 자연향기만큼이나 풍성한 색감으로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은 관람객들의 마음에 꽃과 같은 사랑과 행복을 채워주고 있습니다.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.